쇼츠 영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쇼츠 영상은 한 15초 미만의 영상을 가지고 활용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서 사람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 보면은 쇼츠 영상이 일단은 짧은 순간에 조회수를 상당히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천 단위 기준으로 해서 구독자가 한명 정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에 구독자 한 명. 이거는 기본적인 룰 같네요. 뭐 전단 천장에 고객 한 명이 오듯이 이것도 뭐 비슷한 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처음에 영상을 올릴 때뭐 제목을 굳이 안 달고 올리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일단 시간을 보면 지난 48시간 기준 이때 올렸을 당시에 1763명, 올렸을 당시에 쇼츠피드라고 해가지고 쇼츠피드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때가 이제 첫 번째 피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피크는 이제 쇼츠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해시태그를 달아줬을 때 해시태그 쪽으로도 두 명이 또 왔는데, 지금 쇼츠피드에서 이쪽에 한 명, 그러니까 총세명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 명은 해시태그로 들어왔고, 해시태그라는 거는 샵에서 들어온 이게 이제 3분의 1이고, 두 명이 그냥 숏피드로 들어왔다라는 건데, 일단은 여기 기준으로 요 피크를 찍은 다음엔 그 다음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비디오를 만든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다.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영상 자체의 어떤 기능은 바로 올리고 난 다음에, 쇼츠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 쇼츠 피드에 노출되었을 때 사람들이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게 관건입니다. 핵심은 쇼츠 피드에 과연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느냐, 요게 관건인데, 랜덤하게 생각해서 만약에 세 개의 영상을 올렸다 그러면은 이세개 중에서 쇼츠피드에 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잘해야 하나 이 정도인데, 여기에 그 유튜브 쇼츠 영상도 아마도 그 틱톡의 영상의 룰을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 것 같아요. 틱톡.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영상 자체가 이런 어떤 무브먼트, 동작이 이루어지는 뭐 댄스 또는 스포츠, 어떤 액티비티, 이런 어떤 영상과 뮤직, 음악이 들어있는 영상이 쇼피드에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쇼츠 영상이, 쇼츠 동영상이 어떤 영상의 무브먼트, 어떤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아니면 영상의 어떤 음악을 감지를 해서
피드를 올리는 어떤 알고리즘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쇼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팩셀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엑셀스.com 이 사이트에서 영상을 가져다가 적절하게 프로듀싱을 해가지고 휴대폰으로 프로듀싱 하는 게더 유리한 것 같네요. 직접 랩탑으로 하는 거는 쇼츠 편집 기능이 아직은 없어서. 근데 휴대폰에는 쇼츠에서 텍스트하고, 텍스트, 그 다음에, 간단한, 음악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업로드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질 않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나의 어떤 취미 활동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영상들을 올려서 구독자를 더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 구독자들에게 비슷한 주제의 어떤 고퀄리티 영상이나 색다른 영상을 내 채널에서 제공해 줄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을 것 같네요.